등록해 주세요. OSEN 이상아 기자 일본 언론들도 이정후에게 밤했다. 한국 야구 대표팀 막내 이정후가 이를 냈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치러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예선 대만전에 5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장, 6회 말 2사 1루에서 천건이를 상대로 우측 펜스를 직격하는 1타점 3루타를 폭발한 것이다. 한국의 1대 0 승리를 이끈 결승타.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정후의 활약을 조명했다. 18일 일본 스포츠니포는 전준이치 이종범 코치의 아들이 참금타를 쳤다. 한국이 대만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며 일본전에서 2번 타순이었던 이정후는 이날 5번을 맡았다. 과거 준이치에서 뛴 이종범 코치의 아들로 올 시즌 리그 신인왕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3K 스포츠도 준이치에서 뛰었던 이종범 한국 코치를 아버지로 둔 19세의 이정후가 결승 3루타를 터뜨렸다. 5번 타순에서 결승 진출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이정후의 이날 경기 사진을 담아 한국 대만전 경기 소식을 알렸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 코멘트도 빼먹지 않았다. 이정후는 투아웃이었지만 뒤에 있는 선배 타자들에게 찬스를 연결하려고 했다.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선동열 한국대표팀 감독도 이정후는 컨택 능력이 뛰어나다.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하다. 큰 무대에서 활약을 칭찬하고 싶다고 추켜세웠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는 대만전을 마친 뒤 그라운드 장내 인터뷰에서 아버지 이종범 코치의 조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정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다 경험이 된다고 하셨다. 최대한 즐기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한다고 대답했다.